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 저희 보문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날드 원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3차 판매, 바로 조로 니코로빈 우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이렇게 보물을 꺼내봤어요. 이렇게 제 피규어가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지금 오늘 오후 6시였죠? 그때부터 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서 불이 났기 가서 사왔지용.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섭부터 볼까요? 자, 우섭은요, 자 박스 크기부터 볼게요. 역시 원피드 해가지고 누가 해적 아니랄까봐 이렇게 현상수배 포스터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우섭. 자, 크기를 보겠습니다. 크기는요, 크기는 약 17.4cm가 되고요. 길이는 약 15.9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용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니코로빈이랑 조로는 뒤에가 있어요. 옆. 자, 여기 있는 발판도 꺼내고요. 그러면은 사이즈부터 볼게요. 세로는요, 약 9.9cm 정도 되고요. 자, 가로는 약 5.8cm 정도 됩니다. 아, 있네요. 더 가네요. 6cm 정도 되네요. 6cm. 자, 그리고 발판은요, 자, 가로가 약 10.3cm. 자, 세로가 약 7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섭 보겠습니다. 자, 우섭 박스를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원티드 써있지만은 뒤에 보면요, 이렇게 우섭 그림이 써있고, 우섭을 자 팔을 돌돌돌 돌릴 수 있다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자, 우섭, 너의 특기를 보여줘. 자, 우섭은 자 저격수죠. 자, 저격을 하는 우섭. 우섭의 특기가 뭐가 있까요? 우섭은 어떤 걸 잘할까요? 자, 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를 누른 채로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우선은 앞뒤 옆모습도 봐야겠네요. 자, 앞모습, 우섭의 앞모습. 자, 그리고 옆모습. 자, 뒷모습.
아주 퀄리티 좋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아요.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자, 이거를 누르면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요, 이것만 들어가게 되겠어요. 눌러주면 이렇게 파일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야, 화약사. 옛날에는, 자, 허세의 달인이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실력을 갖추기 시작한 우섭입니다. 옛날에 루피하고 1대1로 뛸 때는 참 어이가 없었죠. 루피하고 상대 될까 했는데, 자, 상대가 되더군요. 자, 코는 왜 이렇게 돼있지? 코는 안 움직인데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재밌는, 자, 기믹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발판 여기를 끼워줄게요. 자, 끼우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우소프. 자, 그래서, 자, 끼우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습, 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다른 친구도 볼게요. 자, 우섭은 뒤에 가 있고요. 아, 재밌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니클로빈. 자, 니클로빈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봐야지 알겠죠? 자,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는요, 약 18.5cm. 자, 넓이는요, 약 14.6c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원티드라 써 있고요. 자, 니콜 로빈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장 긴 이름이네요. 자, 뒤에 보면 니콜 로빈의 그림이 있고요. 자, 여기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팔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볼게요. 가장 앞뒤로 뿔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자,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자, 봉지가 있는데, 봉지로 포장되어 있는데, 자, 까지지 않도록요. 자, 일단은 크기부터 볼게요. 니크로빈의, 자, 세로 크기는요, 약 10.4cm 되고요. 10.4cm,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요, 약 7.8cm 되겠습니다. 자, 7.8cm.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발판의 크기도 볼까요? 발판도 보면은 크기가 약, 가로는 10.9cm 되고요. 세로는 약 8.8cm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니콜로빈이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 뒤에 보면요, 아, 앞뒤 모습 봐야겠네요. 자, 앞모습. 아주 색감 좋아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아주 멋쟁이네요. 뒷모습, 또 옆모습. 항상 궁금한 거는, 자, 남자 캐릭터는 다 얼빠지게 생겼잖아요. 상디만 좀 멋부리게 생겼고, 조르만 좀 저거지, 다 눈빛이 저건데 대충 그린 것 같이 생겼는데, 여자 캐릭터는 엄청 눈 크고 몸매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게임 때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왜 남자
왜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니콜 로빈은요. 우와, 봤어요? 여기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요 톤이 튀어나옵니다. 보세요. 천 개의 손, 예, 천 개의 손, 쭉, 우왕, 쭉, 우왕, 신기락,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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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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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개의 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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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그것도 가위바위보란 것처럼 손가락이 다 달라요. 우왕, 신기해라. 옆에서 볼까요? 우와, 이렇게 된 구조군요. 우와, 우와, 진짜 이거는 우와 최고예요, 최고. 우와, 대단합니다. 원피스 피규어 팬이 될래요. 너무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발판에다가 끼워보겠습니다. 짝, 여기 있는 구멍을 여기 있는 발판에다가 끼웁니다. 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예쁘네요. 니콜 로빈은 원피스에서 뭐랄까 비밀을 많이 간직한 그런 여성이죠. 그래서 자, 고대의 고대 병기에 대한 비밀이 적혀져 있는 자, 네모난 큐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런 손을 많이 낼 수 있는 악마 열매 먹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천개의 손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 여자 캐릭터입니다. 아주 예뻐서 좋아요. 자, 나미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조로입니다. 조로. 자, 조로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로 캐릭터. 맨날 얻어 터지지만 좋아하는 캐릭터. 자, 세로는요 18cm고요. 가로는요 14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릴까요? 아, 뒤에 모습 볼까요? 자, 앞에 모습 보고 계시고요. 앞에는 이렇게 원티 롤로노와 조로라고 써있고요. 아주 인상은 팍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데. 자, 뒤에 보면요 이렇게 상검류를 쓰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칼이 움직인다 써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자, 조로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판을 꺼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는요, 자, 조로가 약 9.5cm, 가로가 약 5cm가 되겠네요. 가로가 약 5.2cm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작동해 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조로. 오로지 검으로 승부하는 아주 멋진 검사죠. 성질은 좀 더럽지만 아주 외계 인생을 걷고 있는 조로입니다. 신념도 확실하고 의리도 지키지 않는 아주 멋진 사나이예요. 사람들은 거의 부선장급이라든지 선장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사나이 조로입니다. 언젠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조로. 언제쯤 세계 최강 검사가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발판의 크기를 볼게요. 발판은요, 자, 이렇게
가로가 약 9.9cm고요. 자, 세로가 약 7.8cm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요, 검이 돌아간답니다. 우와, 보이세요? 프로펠러처럼. 시원해.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조로 하나만 데리고 가면 돼요.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나오나 볼까요? 바람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기술이었죠? 예전에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회오리 뭐였나요? 회오리? 이야, 회오리. 상검류 회오리. 뭐 제대로 말 다는 거예요? 대봐요. 원래 왜 안 되지? 원래?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옆에 볼게요. 이렇게 해도 날아갈 것 같아요. 날라간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붕붕붕 헬리콥터 내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발판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발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새 캐릭터를 끼워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럼 이 장난감들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이 제품들의 장점과 단점은요, 바로 장점은 아주 재밌는 기믹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아주 훌륭한 퀄리티가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잘 살렸어요. 자, 그리고 단점이라면요, 다른 때는 별로 안 그런데 약간 도색까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도색이 까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색까지는 조금 안타깝고요. 자, 나머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역시 원피스 팬이라면은 자, 놓칠 수 없죠. 특히나 제가 지금까지 모든 지금 새 세트를 지금 다 산 건데 그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원피스 팬들 당장 맥도날드로 달려가세요. 자,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벤트를 하는 중이니까요, 자, 제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장난감 상제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천개의 손. 3,000세계. 풍차 돌리기. 빠이빠이.